자, 오늘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바나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 바울 알죠? 바울이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자 예수 믿게 되자 그분들이 한데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생긴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하는데 이기에 여기에 핍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막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먼 곳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이란 어떤 도시냐면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헬라 문화가 발달하고 이방인이 사는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까지 이제 성도들이 가게 되었는데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열심히 믿던 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 핍박을 받아 온전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예루살렘에만 있던 성도들의 모임이 안디옥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한두 사람이 믿는 게 아니래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이 그 말이 진짠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러 누굴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자, 그 이야기죠.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 지더라. 아멘. 자,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합니다. 그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기뻐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 막 권면을 하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잖아요. 우리끼리라는 게 되게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자,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24절에 보시면은 끝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나바가 갔잖아요.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됐다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이 자 누구 때문에 그랬다? 바나바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다여졌다. 꼭 이걸 찍어서 누가는 이제 기록하는 저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죠.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란 위대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지요. 예. 그럼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래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란 이름을 줬다. 이 바나바란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사역의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위로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부자래요. 그런데 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 구절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갑니까? 물질이 따라가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물질로 표현되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까지는 말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조그만 물질 드리는 거는 어렵죠, 조금. 그러니까 생명보다 물질이 더 귀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바나바가 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사울을 소개한 거예요. 사울을. 예.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사울이 소개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습니까?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이 사울이 그날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주여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도리어 전파합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오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금방 믿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저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려고 한다.
우리를 속이려고 속여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이제 예수님한테 꽂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더 전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훌륭한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지도자,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이 사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어요.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다. 이 말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1호 신자가 누굽니까? 교장선생님이었잖아요. 17년 교장선생님 한 분이 우리 한중사랑교회 1호 신자예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전도사고 괴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이제 본인은 나하고 아주 잘 아니까 나를 이제 완전히 신뢰하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만들자,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교장선생님 전화를 해요. 제자들에게. 야, 누구야? 하면 제자들이 네네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정말 이 교장선생님 하면 강직하고 믿을만하고 열심히 정말 그 스승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인정하는 거야. 나는 우리 한국에는 요즘 그렇게 스승을 우르르 보고 그런 거를 내가 못 봤는지 좀 이제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선생님 전화하니까 제자들이 네 왔더니 되게 큰 어른들이 아이고 선생님하고 꾸벅꾸벅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나를 소개해요. 한중사랑교회 서영이 전도사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 본 한국 사람. 여러분 처음 본 한국 사람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 소개하니까 나를 믿고 너희들 와서 예배 드리라 하니까는 인사치레 한두 번 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다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뭐다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그렇게 찰떡같이 믿을까요? 사람들이 내 말을 그렇게 존중할까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신뢰할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울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핍박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바나바는 어떻게 인정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감히 자기 이름으로 명예를 걸고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를 사울을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울은 내 동료를 죽인 사람이에요. 같은 성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원망과 아픔과 원수를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에게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눈으로 사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주님의 내가 예수를 전할 사람으로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자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 저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따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변해서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끌고 가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세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과 지금 나의 고난과 지금 나의 고통을 그 현실만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살 힘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되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 해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의 세상에서 생각했던 가치관과 옛날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습관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하고 돌아가죠.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다운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시선을 버리고 누구의 시선을 가지는 거요?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가 주님의 시선이 없이는 어떻게 사울을 인정할 수가 있고 자기 명예 걸고 소개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흉흉한 이때 저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상을 보고 방언을 보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굉장히 우렁찬 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은사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것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 누가 가득 있을 때? 주님이 가득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요란하지도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를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난 1주간 여러분들 주님께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난주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님께 시선 고정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할까? 바나바에게 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그가 왜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나에게 뭐 해주지 않아서 섭섭할 여가가 없어요. 그럴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교회가 중심이 돼요. 주님이 중심이 돼서 내가 무엇을 더 드릴까? 내가 무엇을 더 헌신할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섭섭할 겨를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속상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일자리 찾는 자가 아니라 굳은 일자리마다 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몸이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이 제자들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울이 피신하게 돼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소로. 거기서 6년 이상, 어떤 사람은 9년이라고도 하고요. 오랫동안 다소에 있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가,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황하게 되고 완전히 훌륭한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울이 있으면 좋겠다.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해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데리고 왔어요. 또 데리고 온 것까지 괜찮은데 26절에 보시면은 둘이 교회에 얼마 있었다고요? 1년간 있어서 뭘 했다고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 하는 아주 그런 사역의 현장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사울을 초대해서 자기 일을 나눠줘요. 이미 자리 잡힌 자기 목회의 자리에 저 사울을 같이 사역하자, 같이 동역하자, 자기가 하는 일을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참 일반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구에 뛰어난, 나보다 뛰어나 본 사람이 있다면 얼른 일을 하세요 하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괜히 시기하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기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밀릴지라도, 나중엔 사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 밀리잖아요. 바나바는 알아본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얼마나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바나바는 관심이 있었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의 자리를 사울에게 물려줄지라도 사울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 흥황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감히 초청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얼굴 욕먹어도 괜찮은가요? 내가 딴 사람보다 인정 더 많이 받지 못해도 괜찮은가요? 내 자리가 앞에 서 있는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섬기기만 해야 되는 자리가 내 자리라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26절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 그러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을 말하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 말이 안 되기 위해서 처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를 믿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바나바가 좋으니까 이 성도들도 다 좋고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정말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후에 보면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 이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지었냐? 그리스도인. 이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 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이 말이 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 29절,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나중에 생긴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의 힘을 모아서 그 이제 부조를,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데, 자, 30절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사울이 이제 대표성을 띠게 되었죠.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정말 이 사울을 바나바가 이렇게 대표가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주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제 가는데 대표,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섬기는 은혜가 참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가면 이제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가면서 또 바나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고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사울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이런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극복하게 하실 것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와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 어깨가 쭉 늘어져 있고 가슴이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트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힘이 나고 그리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시고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